되고. 뭘요? 가도 되고 해도 돼요? 아, 몰라요. 선생님은 잘 모르겠는데? 왜? 제 친구가 애 가까워 했다는데 어. 밖에서 놀고 아, 걱정이 되더라. 알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 12에서 예, 알겠습니다. 뭘 했냐? 그녀가 뭘 갖고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했네요. 오케이. 누군가가 뭘 갖고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냥 Does she have a bike? 그렇죠. Does she have a bike? 뭐라고요? 예, 안녕. 오케이. 그랬더니 Yes, she does. Yes, she does. 그 다음에 그는 손목시계 갖고 있나요? 그렇죠. Does he have a watch? Does he have a watch? 그랬더니 Yes, he does. Yes, he does. 그 다음에 그는 우산 갖고 있나요? Does he have An umbrella. an umbrella? 오케이, 민철아, 너 공부했어? 어? 자, 민철아, 빨리 얘기해줘야 돼. 공부입니다. 오케이. Does he have an 오케이, umbrella? 그 다음에 물었더니? No, he doesn't. 오케이,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have의 뜻은? 그렇죠. 가지다, 먹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럼 당연히 무슨 시고? 그렇죠. 하다시고, 하다시 안에 원래는 뭐가 들어있는데, 원래는 do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저 하다시의 주인이 뭐나 뭐나 뭐일 때, he나 she나 it일 때, 이거 좀 어려운 말로 3인칭 단수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거 해도 되고, he, she, it이라고 하면 돼요. 하다시의 주인공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의 인물. 그걸 3인칭이라고 그래요. he, she, it일 때는 두가 아닌 뭐가 숨어 있다? 더즈가 S가 달려 있는 더즈가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더즈하고 have가 합쳐지면 뭐가 튀어나오냐면 요렇게 합쳐지면 뭐가 튀어나오냐면 has가 튀어나와.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니라고 묻는 게 아니고 만약 그녀가 가지고 있다면 she has야. She has a bike 하면 그녀가 자전거를 갖고 있다가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She has a bike. 근데 그녀가 갖고 있습니다. 누가 뭐 한다. 영어에서는 항상 누가 뭐 한다 이렇게 붙어 있어. 그녀가 가지고 있다. 무엇을 자전거를 이렇게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녀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녀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싶어.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다시 속에 숨어 있던 여기에 원래는 두가 숨어 있는데 여기에 S가 달려 있으니까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는 거야? 더즈가 숨어 있고 묻는 말 하려고 숨어 있던 더즈가 튀어나와. 그러면 분리됐지. 그러면 has는 다시 뭐로 바뀐다? 원래 형태인 have가 되어서 does she have 하면 그녀가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이 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 그녀가 좋아한다 라는 말 하고 싶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녀가 좋아합니다. she likes 이렇게 되는 거야. like랑 does가 합쳐지니까 likes가 되는 거야. 이거는 그녀가 좋아합니다야. 근데 그녀가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가 되냐? does she 빠져나왔지? 그거 원래 모습인 like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중요한 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중에. 자, 나머지 애들은 똑같아요. 자, does she have a bike? 라고 물었더니 가지고 있으니까 yes, she does고요. yes, she does는 뭐 대신 왔냐? yes, she 원래는 have인데 두가 아니고 does지. 그러니까 yes, she has a bike. 대신에 does가 뭐예요? yes, she has a bike. yes, she do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지금 서현이 바쁘다니까 중요한 것만 설명할게. 자, 여기에 어는 우리말과 영어의 다른 점이야. 자, 영어에서 이름 씨가 한 개일 때는 어를 써요. 원래 하나란 뜻이야. 이게 하나. 하나의 자전거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언을 쓰냐 하면 여기에 이 녀석의 발음이 umbrella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어 소리를 보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배웠냐면 얘를 보고 모음이라고 배웠어. 이거 있지. 그렇죠? 아, 에, 이, 오, 우 이런 거 있지. 모음이거든요. 그럼 모음으로 시작될 때는 어가
그래서 선생님이 쪽지 보내왔습니다. 뭐, 언이 아니고 뭐 쓴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는 뭘 쓴다? 어가 아니라 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하나 할 때, 사과가 애플이죠, 애플. 그럼 애플 할 때 애 소리 모음이죠. 뭐 사과 하나라고 할 때도 on apple 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우리 윤서연 양이 바쁘시니까 다음 시간에 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더즌트도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